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요, 테크닉이 편해지려면 이것으로 공부하라라는 겁니다. 테크닉이 편해지려면, 테크닉이 편해진다. 말 그대로 내가 핑거링을 누를 때 편해져야 되는데요. 이 편해진다라는 걸 언제 느낄 수가 있냐면, 내가 어떤 연주곡을 했을 때예요. 어떤 연주곡을 내가 멋지게 연주를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곡을 연주를 할 때. 내가 그 곡에 기교와 애드립과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막 내가 연주를 할 거야. 그럴 때에 대한 테크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해라. 자, 스케일 연습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맞는데요. 스케일 연습을 내가 왜 해? 아, 뭐 좋겠지. 뭐 연습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요. 이 스케일 연습이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았던 연습 중에 하나가 스케일 연습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크게 와닿던 게 뭐냐면, 스케일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과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과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스케일 연습을 많이, 저도 스케일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을 때는,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테크닉적인 부분이 부족했어요. 근데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나의 테크닉적인 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스케일 연습했던 것 중에 나왔던 패턴인데? 라고 내가 손이 기억을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일 연습이라는 거는, 애드립을 넣을 때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연주를 할 때도 많이 필요로 하고, 아, 샵이 몇 개가 붙었고, 플랫이 몇 개가 붙었고,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뭐, 펜타토닉 스케일, 뭐, 여러 가지 스케일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아, 어떤 거가 어떤 거구나 정도만 연습을 해 놓으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그 정도만 연습을 딱 해, 놀수 있도록 딱그 정도만 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스케일 모음집이라는 악보집도 만들어 놨어요. 그 비싸지 않습니다. 14,000원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견본이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견본이라고 해놨습니다. 스케일 모음집 안에는 제가 크게 어떤 이제 스케일이 있냐면,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 반음 스케일, 블루스, 그다음에 블루스도 메이저 마이너, 펜타토닉 메이저 마이너, 그다음 모드 스케일. 이렇게 총 8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엑기스만 싹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페이지는 한 49페이지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 모음집이라는 책을 만들어 놨는데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연습을 하면, 아, 이러한 스케일이 있구나. 또, 이렇게 내가 이 스케일을 연습해 놓으면, 분명히 애드립이나 나중에 내가 어떤 연주곡을 연주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막 엄청 어려운 스케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공부하신다면, 테크닉적인 것들은 물론이고요. 내가 스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큰 자신감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손가락 돌아가는 게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아보셔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스케일 연습책을 필요로 하신다고 문자를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시고, 만약에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밑에 댓글창 댓글 이렇게 하는 데다가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연습을 통해서 테크닉이 좋아지시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